品牌大師 Red Velvet，歡迎台上嘅嘉賓，一齊恭賀香港室內免稅店表現於喺香港做非常開幕一週年。We are also delighted to invite the Sheila Beauty Queen's Grand Ambassador Red Velvet on stage. Joining our official guests in terms to celebrate the first milestone anniversary of Beauty and Beauty a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好，即時咧將香檳遞俾我哋台上嘅咁多位主禮嘉賓。 Pass the champagne to our guests here. Before sipping the champagne, let's take a photo first. 我哋喺一齊乾杯之前咧，我哋望望自己嘅朋友啦。 So the official photographer, 麻煩我哋大會攝影師咧揮揮手好唔好啊？ Okay, that is the official photographer. We might have to like stand a little closer in order to capture this amazing moment. I think that looks. Can we be like slightly more intimate, like even more closer? Can we? Shall we? That should be good. 麻煩我哋大會攝影師再揮一揮手啊！ Looks like we're all ready. 為慶祝新郎免稅店 Beauty and You 隆重開幕一週年乾杯！ To the first anniversary of Beauty and You, the Sheila Duty Free, happy anniversary! And cheers! Again, congratulations to the first anniversary of Beauty and You by the Sheila Duty Free here in Hong Kong! Thank you very much! So thank you once again, thank you for officiating guests. Please kindly take a seat and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show. But Red Velvet, you gotta stay with us! Red Velvet 要留喺度，因为系时候咧，要同我哋香港朋友会面，等佢哋接触啦。So first of all, welcome to Hong Kong, Adiazio. Great to see you here. Would you like to say hi to all your fans here in Hong Kong? 香港粉丝们想唔想大声啲同佢哋打翻个招呼先啊？ Red Velvet咧，其實都好耐冇嚟過香港啦。個fans咧都希望可以趁住呢機會咧，同佢哋交流一下啦。咁啊，同希望可以借住呢機會喺台上咧，我哋先即係傾下偈，了解你哋多啲。啊，身為新郎免稅店嘅代言人啦，大家都會有興趣會知道 Red Velvet 喺旅行嘅時候咧，究竟有冇一啲嘅美妝啊、護膚產品係即係必須嘅咧？可唔可以同我哋分享一下咧？我今日會因為你好出錢啦，根本都要，有啲唔知你哋好似樣。 저는 항상 마스크팩이랑 입장에서 V라인팩을 입장에서 꼭 들고 다닙니다. 그럼就會帶住 마스크팩啦, 同埋 V라인嘅팩嘅. V라인意思係令到自己塊面點為V.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 메이크업을 급하게 해야 될 때 쿠션이랑 립 제품을 많이 쓰는데 항상 쿠션이랑 립을 챙기고 다닙니다. 咁咧，我每次搭完飛機一落機嘅同時啦，咁我亦都會帶住個cushion啦，同埋咧唇膏喺袋裏邊嘅，因為咧落機突然間急需要去補妝嘅時候，必須要用著呢兩個產品啦。少少嘅旅行法寶係一定要有啦，係嘛？但我想問粉絲知唔知咧，今日 Red Velvet 做啲咩啊？剩曬啊！有啲行程啊，真係唔係咁容易知道，所以問佢哋，因為咧我知道佢哋今朝早咧。 其實已經去咗 Beauty and You 度去 shopping 嘅，係啦。對於 Beauty and You 個感覺點咧？有咩印象咧？啱先，作為客觀嘅人，你好着嘅，我係冇得試著嚟啊！我阿姐咪都講啊，眼影點知會有嘅 Beauty and You 嚟㗎，我想問咩？初班入都出事㗎。
많고 깨끗하고 너무 넓고 너무 멋있는 너무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그리고 섹션마다 너무 딱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보고 싶은 것들마다 딱딱딱 다 볼 수 있게 너무 좋아서 갔는데 다 사고 싶어가지고 주는 줄 알았습니다. 咁咧，其實咧去到每一個 section 咧，亦都係好整理得好準確啦，同埋我想買嘅嘢實在太多。 我下次我真係好想去嗰度咧逗留買好多嘢添。我諗咧，下次要逗留有個方法嘅，留喺香港內啲咧，咁就可以隨時出去，即係進出香港咧，就多啲機會去到香港，喺標點嗰度啦。不過咧，講實講啦，今日嚟到香港，今次嚟到香港咧，有冇機會去品嚐我哋香港美食咧，或者有邊啲你好想去，即係再食多啲嘅咧？如果你好想去澳洲咧，香港嘅食物，不過去下澳洲咧，你唔知，或是我哋彭江明珠都去過，去下澳洲咧，你唔知，去過澳洲唔知？ 김섭은 엄청 먹었죠. 一嚟到我就食咗好多點心噶啦。네,또 새우點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蝦餃又好好味。 네.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너무 맛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먹었어요. 蛋撻又好食啦，所以我連續兩日都食咗蛋撻。 그리고 홍콩하면은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와서 핑크트램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와서 멤버들이랑 함께 와서 핑크트램을 타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싶습니다. 一講起香港呢，梗係美麗嘅夜景㗎啦。咁我之前咧嚟到香港嘅時候，我都搭過山頂嘅纜車啦，亦都希望下次嚟長啲嘅時間，同我哋嘅member一齊咧上山頂，再睇香港嘅美麗嘅夜景㗎。好，咁啊，希望可以即係應承我哋啦。不過呢個時候咧，我哋唔講咁多住啦，因為我想將個時間咧，不如直接跟 Red Velvet 好唔好啊？ Beauty and You嘅一周年夜景活動咧，其實我哋呢個慶祝形式咧，同你哋去慣嘅fan meeting好相似啊！即係希望又可以睇到你表現啦，又同你交流多啲啦。不過跟住落嚟咧，要問嘅問題咧，應該都係你哋最想知道噶啦。咁啊，啱啱咧已經係出咗最新嘅呢個迷你專輯啦。咁啊，究竟嚟緊 Red Velvet 咧下半年工作上邊咧，有啲乜嘢計劃咧？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니 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남지 않은 몇 개월 이 기간 내에 어떠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전 앨범 지금 상담을 들어봤어요. 다가 한번 탱고 깜치 퇴출게요, 아마. 상담을 들어보셨어요? 여보 탱고 네, 짐살라빔 데이 1에 이어서 데이 2랑 페달레를 佢哋咧除咗呢個《Chinchalabel》之後咧，《Day1》之後咧，佢準備緊《Day2》添㗎。 다음 앨범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大家會唔會期待我哋下一個專輯啊？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大家都不妨期待，都幾好喎。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我相信都唔會需要太耐時間㗎。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我哋会尽快再同大家见面噶嘛。咁系好啦，但系呢个专辑嘅时间咧，即系大概啊，叫我哋可能等一阵啦，可能有呢个 day two 会出现啦。不过咧，一个问题大家仲想知啊，你哋想唔想佢哋喺香港开演唱会？我哋 멤버들의 홍콩 공연이 언제 가 계획될지 여쭤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아 언제 홍콩에서 멋진 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아이고 상처가 이만큼 인천이 되다가 다이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언더 와이드 베이스 모델 만약에 이제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여기 다 오실 거죠? 어디 이거 열합니다 콘서트 다가 보는 거 지치시 정말 다 오실 거예요? 할말 짠해 레야 제가 얼른 준비해서 한번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하고 싶어요! 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준비多啲啦, 跟住會同上司講聲, 我哋想去香港開演唱會啊!
嗱，June10月等少少時間啦。如果真係有機會開到嘅話咧，我哋要等幾耐啊？我哋要。네, 앨범은 곧 이제 준비되신다고 하는데요. 콘서트는 언제가 되실지 미리 선약이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네. 일단 앨범 먼저 기대해 주시고요. 콘서트는 저희가 더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제대로 딱. 真係，我哋已經真拋到大家嘅意思啦。係啦，首先咧就賣個關子先啦。首先大家咧需要咧留意下我哋嘅第二個專輯先。跟住咧，我哋準備得更加完美嘅時候咧，我哋突然間咧就會飆出嚟同大家見面㗎啦。太好啦，喺度咧要再次多謝 Red Velvet啦。不過咧，之後嗰個演唱會就之後先算啦。今日我哋嚟到 Beauty and You 一週年嘅紀念，繼續玩埋我哋啲 meeting 先啦，好嗎？繼續將跟住落嚟嘅時間交翻俾 Red Velve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d Velvet for the super energetic performance here in Hong Kong, celebrating the birth anniversary of Beauty and You.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time right here in Hong Kong again. Thank you! 好快可以喺香港咧再同我哋見面啦！今日 Beauty and You 一週年嘅慶祝活動咧，經已圓滿演出，喺度咧要再次衷心感謝我哋現場嘅每一位參與嘅每一位嘉賓，為咗慶祝。